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쪽입니다.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 이쪽 위로 올라가면은 또 이쪽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벽이? 그러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왠지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나침반이라도 좀 주지. 나침반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어렵네, 길 찾는 게. 한번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 이제 그러면은 별로 이 별을 이용해서 그거를 조금. 아이, 별도 이거 구현을 안 해놨어 제대로. 저 그냥 그래픽이야. 저거 보면은 게임 내 그 별자리로 원래 딱 길을 찾을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박아놨어 스크린샷을. 어이 깜짝아. 세미효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새로운 치즈가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리액션으로 오늘 여기서. 아야, 노숙하지 마.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눈이 덜 필요해. 자, 집까지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니까 만약에 나침반이 있었으면 훨씬 길 찾기가 쉬웠을 거야. 이게 나침반의 필요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옥션에서 또는 네이버에서 나침반을 구매하도록 합시다. 혹시 모르잖아요? 나도 하나 사야지. 자, 이 산을 기어서 올라가면은 요 다음 산에 반드시 올가미꾼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제레미안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반대로 온 거야. 핸드폰 쓰면 안 되나요? 핸드폰 안 돼. 제발. 제발. 여기가 거기지? 오! 나왔어! 맞아! 자, 여기 맞아! 제대로 왔어! 제레미야! 제레미야, 너 죽여버릴 거야, 진짜! 무슨 10km를 구해오래, 야! 일부러 노린 거 아닙니까, 이거? 일부러 두 번 갔다 오게 만들려고 노루에서 최대 고기 키로수가 9.4키로로 나온 거 아니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왜 딱 9.4키로가 나오지? 아, 지금 총알도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총알 몇 발이야? 다섯 발? 다섯 발 줬는데 다섯 발을 써버렸어 지금. 안 되겠다. 한마디 해야겠다. 저 말리지 마세요. 오늘 한마디 합니다. 아,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시라고요. 야, 나왔다. 지기요, 고기 어디다 놔요? 아, 여기 내 가죽 여기 있다. 야, 여기 건조하고 있네 내 가죽. 지기 고기 어디다 놔요? 죄송한데 고기 갖고 왔어요.
고기를 어디다가 놓지? 오두막에 있는 보관용기에 사슴고기를 넣으세요. 보관용기가... 보자... 보관용기가... 어디... 있지? 보관용기가... 요건가? 밖에? 보관용기가 이건가요? 와씨 비워놨대. 깨끗한거 봐. 자 냄새나는거 넣습니다. 4,5,6,7,8kg 넣었습니다. 8kg 7.4kg? 왜? 8kg 넣었는데? 아니 아 이거 0.4kg네. 그러면은 몇 kg 가져와야 되죠? 2.6kg 더 가져오면 되죠? 자 근데 제레미아님 이거 하나 말하겠습니다. 제레미아님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오늘 밤은 잘 거니까 나오세요. 저 여기 침대에서 자게. 나 그때도 바닥에서 잤어. 아니 안 잘 거면 나와요.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의자에 앉아. 의자에. 나 침대에서 자게. 야! 자식이. 됐어. 나 사슴가죽 깔고 잘 거야 그럼. 나 이 침낭 펼칠 거야. 깨우지 마. 안 잘 꿈 나오라고. 새벽 내내 이러고 있네. 아, 시원해. 드실? 새 토마토 스프 드실? 안 드실? 싫은 마실? 자, 물을 1리터만 더 녹여놓읍시다. 아 고기 괜히 다 넣었다. 고기 좀 먹을걸 남겨놨다가. 고기 다 넣어가지고 먹을 게 없네. 소금 크래커. 됐다 이러고 좀만 더 잡시다. 한 2시간 자면 될 것 같은데. 잘 잤다. 침낭 거들게요. 줍줍 해주시고. 야 갔다 온다. 총알 근데 더 안 주나? 총알 나중에 그럼 나 곧 뭐로 잡지? 총알 안 주면? 오우씨 온도가 좀 많이 춥네요. 너무 이른 새벽인데? 한 시간만 더 자자. 너무나 추워 알지? 좀만 더 잘게. 사냥하면 어차피 또 무게 초과라고? 괜찮아. 어차피 다들 고일 거 아니에요. 2.6kg만 챙기면 되고. 됐다 한 칸이네. 갑시다. 가자. 자 이번엔 길 똑바로 똑똑히 기억해둡시다. 길 잃으면 안되니까 일단 아까 일로 갔죠? 일로 가서 아 그냥 집 앞에 노루 한 마리 딱 떨궈주면 안되나? 꼭 거기까지 가야돼?
이거를 꼭 스토리 진행을 하는데 꼭 하나씩 이렇게 노가다 미션이 하나씩 껴있네요. 뭘 구해오세요? 특히 식량, 식량을 구해오세요. 투덜투덜 투덜투덜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항상 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이건 비난이 아니고 비판입니다 여러분들. 비난, 비난은 좋지 않지만 비판은 좋다. 비판을 수용하세요. 비판을 수용하고 합리적 사고를 가지세요. 긍정적이지만 비판적 사고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항상 너무 긍정적이면 안 되지. 물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건 좋아요. 근데 비판적인 사고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25점을 맞았어. 100점 만점에 25점을 맞았어.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겁니까? 물론 긍정적일 수 있겠지. 아, 이번에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25점을 맞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해. 하지만은 반면에 좀만 더 공부할 수 있었으면은 나는 80점, 90점을 맞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 비판적인 사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으유, 똥대가리 머리에 똥만 들어가지고 공부 있다고 하니까 25점. 이런 거는 이제 비판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오케이? 비판적 투덜쟁이라뇨. 알았어요. 투덜대지 않을게요. 지금부터 긍정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머리에 똥이 왜 들어요, 님들? 머리에 똥 든 거는 제레미아죠. 토끼다. 토끼 고기도 토끼 잡으면 몇 킬로 나오지 고기가? 1킬로밖에 안 나오던가? 어? 아, 여기잖아, 호수. 자, 노루가 있을까요? 있다. 이 녀석. 좀 더 접근합시다. 이 정도 거리는 안 돼. 좀 더 접근. 높은 고도에서 쏘면은 2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 라이플이 걸렸습니다? 허허허. 빼! 총 좀! 총알 좀! 됐어? 아이, 중요한 순간에 총알이 걸렸어. 기능 고장이야. 쏩니다. 흡! 흔들지 마, 총 흔들지 마. 아우씨! 아, 배고픈데. 뭐야, 토끼잖아. 하나 둘 접근 자, 오래 조준하지마. 바로 쏜다. 핫샷! 아! 오케이 좋았다. 아, 한 발 남았어. 아직 한 발 남았다. 근데 배가 너무 고파. 지금 밥 먹고 이거 채집하려면 밥 먹고 해야 되거든? 큰일났네. 먹을 게 있나? 이거 먹자. 정어리. 그리고 적어도 5kg는 떼가야 돼. 그래야 내가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거든? 2점 몇 킬로 넣고 4.5kg만 가져가자. 잘 있어. 그 한 발은 제레미아한테. 제레미아 죽이면은 총알 좀 나오겠죠? 배그도 기능 고장이 있으면
배그에 기능 고장 있으면은 요 오지게 처먹을걸? 서로 이제 1대1 상황인데 M4 총알 걸려가지고 막 떡떡떡 이게 총알 막 빼는 모션 있잖아요. 이렇게 당기는 거 서로 막 당기고 있어. 자, 이제 깼습니다. 갖다 주면 돼요. 근데 진짜 사격장에서 기능 고장 나면은 되게 당황스러워. 총 쏴야 되는데 난 분명히 눌렀다? 눌렀는데 어? 잠깐만, 총이 나갔나? 나갔는데 내가 못 본 건가? 틱? 뭐지? 소대장님 기능 고장인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나 그 사로 통제관이 이제 소대장님이었거든요. 제 사로 이제 총을 쐈는데 안 나가는 거야. 소대장님 총알이 걸린 것 같습니다만. 딱 그 만발 쏘고 있는데 기능 고장 한번 나가지고 흐름 끊기면 진짜 기분 더러운 거 아세요? 한참 잘 쏘고 다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기능 고장 나가지고 흐름이 끊겨. 허허. 총 쏘는 거 재밌는데. 아무튼 진짜 군대에서 총 쏘는 거 정말 그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하는 거 진짜 즐기세요. 그거 어디 가서 못 쏩니다. 특히 그 실거리 사격 못 합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돈 주고도 못 합니다. 실거리 사격은 다 실내 사격장이지 실거리 사격은 여러분들 못 합니다. K2 들고 그것도 라이플 들고. 적어도 M16 K2, K1 K3 진짜 그 사격 훈련은 즐겨야 돼. 재밌어. 사격 훈련 싫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잘 안 맞는다고. 근데 0점만 잘 맞추고 잘 실거리 사격 잘 맞추면은 진짜 개꿀잼이야. 훈련을 즐길 수가 있어. 나는 사격 훈련 간다고 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 사격 그 자체도 재밌는데 보너스로 휴가도 나와. 잘 쏘니까 개꿀. 만발하면은 4박 5일 줘. 발목이 왜 삐냐고 지금. 근데 뭐지? 너무 신났나? 아, 집 가서 그거 먹어야겠다. PRI? PRI는 안 했어. PRI는 이제 훈련소 때나 몇 번 하지. 자대 가서는 많이 안 하지 않나? 물론 사격 훈련 떨어지면은, 사격 훈련에서 몇 발 이상 못 맞추면, 합격 못 하면은 PRI를 하겠지. 근데 잘 맞추면 된다. 자, 이 통에 넣고 영 집어서 드링크 한잔 하고 쉬면서 발목 삔 거 해결하고요. 1kg, 2kg, 2.6kg였죠? 0.6kg만 못 주나? 개빡치네 진짜. 다 먹어 이 돼지야. 뭐야? 왜 4.4kg지? 아, 내 용기에서 뺐구나. 그럴 수도 있죠. 먹어 돼지 녀석아. 됐다.
됐지? 돼지 녀석아? 다 먹어 돼지 하면서 다 꺼내가. 실수해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자, 날것. 오, 이거는 신선한 거네. 내가 이번에 가져온 건 신선한 거야. 아깐 냄새 나는 거였는데 이번에 신선한 거죠. 딱 두 개 먹으면 되겠다. 맛있겠지? 맞다, 버섯 드링크. 버섯 손질해야 되나? 내 고기 10kg. 네 고기 냄새 나는 거. 내 고기 신선한 거. 어, 잠깐만. 영지버섯 차를 먹는 게 아닌가? 아, 이거 다른 차인가요? 나 모르겠다. 그냥 먹어 진통제. 어, 로즈잎인가 봐. 영지버섯이 아니었어. 어쨌든 뭐 몸에 좋으니까요. 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는 거지. 자, 밥도 먹죠. 됐어. 야, 10kg 가져왔는데. 뭐야? 완료함. 뭐야? I think you've shot enough deer for one day. You're done with that. 그럼 어쩌라고? 낚시라. 정말 이럴 시간이 있습니까? 사냥을 늘 할 수 있는 것 아니오. 그러니 배를 채울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겨울엔 단백질 섭취가 무척 중요하오. 낚시를 해야 파리 같은 당신 명줄이 그나마 길어질 거요. 말씀이 참 싸가지가 없으시네요. 수염을 다 뽑아. 미스터리 레이크 가장자리에 있는 야영지 사무실에 가보시오. 얼음 낚시에 필요한 도구가 있을 거요. 호수 주변에 오두막이 몇채 있어. 물고기를 좀 잡아오면 적어도 당신이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군. 왜 당신이 겨울날 실행을 구하려고 절 노골적으로 이용한다는 기분이 들까요? 지금 드디어 이제 불편해가지고 불편한 기색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응? 그런 게 아니오. 날 보시오 맥켄지. 난 늙은 곰 때문에 거의 폐인이 돼서 이번 계절엔 사냥도 못하고 덫도 못 칠 거요. 그건 네 사정이지. 내가 당신을 가르쳐서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다면 서로 손에. 근데 나는 그냥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당신이. 아니, 내가 고기를 잡아주는데 왜 우리가 윈윈이지? 좀 이상한데. No. 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요. 좋을 대로 하시오. 그래도 언젠가 손대기는 해야 할 거요. 하, 입냄새나. 재봉에 관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듣고 있습니다. 바람을 맞거나 옷이 젖었다간 바로 황천길이오. 가능하면 바람막이 옷을 바깥에 걸쳐 입으시오. 어허. 바람을 맞으면 금세 체온이 떨어져 순식간에 저체온증에 걸리거나 더한골을 당할 거요. 젖는 건요? 간단하지. 눈을 맞거나 얼음에서 자빠지거나. 이 겨울에 그랬다가는 바로 동상 당첨이오. 될 수 있으면 방수복을 입고 특히 발을 신경 쓰시오. 옷이 젖거든 불 옆에서 말려야 하오. 그게 답니까? 거의 다지. 짊어지는 무게도 생각하시오. 옷이 무거울수록 짊어질 수 있는 식량과 물자도 줄어들 테니 명심하시오. 넘어지거나 동물한테 물려도 다치지 않게 튼튼한 걸 겹쳐 입어야 하오. 특히 이 계절엔 말이오. 그렇겠군요. 좋소. 하지만 좋은 장비를 갖고 있어도 관리를 못하면 말짱 헛일이오. 바늘과 실을 애인처럼 아끼시오. 옷을 항상 잘 보수해두면 당신을 지켜줄 거요. 쓸데없는 건 처분해서 꼭 필요한 물건을 고치는 데 쓰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가시오. 내 낡은 파카를 드리지.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 파카를 보수해 주시오.
당연한 말을 고비 10kg랑 통치고 있다. 또 당했어. 야. 야, 근데 10kg 너무하지 않냐? 응? 너 1kg만 처먹어도 되잖아, 솔직히. 아니, 생각해보면 지가 곰한테 공격당하고 또 지가 사냥하다가 공격당한 거 아니야? 그거를 내가 왜 신경 써줘야 되냐고, 지금. 응? 누가 사냥하래? 그냥 덧놓고 있던가. 가가지고 총 들고 설치다가 자기가 다쳐놓고 나한테 식량 좀 구해주시오. 나는 곰한테 쳐맞아가지고 페인처럼 살고 있으니까 막 이러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호수의 총성은 뭐야? 다 털고 가죠? 호감도는 필요 없긴 한데. 마지막 날 어떻게 되나 보자고, 응? 마지막 날 나한테 이거 총알 100발 안 주면은, 총알 막 좀 안 주면은 여기 집에 있는 거 다 뒤져가지고 다 가져갈 거야. 알아서 해, 응? 확 그냥 왼쪽 젖꼭지 잡고 돌려버리라. 그래서 나 퀘스트 뭐야? 감시탑을 또 어디서 찾아? 감시탑 아까 거기 아니야? 퀘스트 나오는데? 여기? 허허... 언제 가냐?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우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재봉과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레미아와 함께하는 생존학교. 야, 신난다. 자, 박수. 다음 이 시간에 봬요. 안녕. 눈탱이 밤탱이. 야, 너 반대쪽 눈도 내가 못 뜨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레미아 선생님. 다음에 또 봬요.